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유명인들의 일상을 공개하는 인기 방송. 2021년 1월 5일 이 방송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연합니다. 딸이 해보자고 해서 출연하게 된 방송. 그렇게 카메라에 정치인 나경원 그 이면의 모습이 담깁니다. 딸과 수다를 떨며 행복해하고 아들의 군입대에 노심초사하는 엄마, 남편과 애정 섞인 말싸움을 하는 아내,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에 나서며 추억을 새기는 딸, 정치인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 남편의 아내, 아버지의 딸이었던 나경원.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며 드러난 맨얼굴처럼 나경원의 삶이 포장 없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언론을 통해서 접하던 차가운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영락없는 아줌마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환호합니다. 이날 아내의 맛은 분당 최고 시청률 15.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찍습니다. 딸이 예쁘게 나와서 좋다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나경원에게 시청자들은 감동받습니다. 방송 이후 솟구치는 지지율. 그저 일상을 보여줬을 뿐인데 나경원에게 부정적인 여론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갑니다. 도대체 나경원의 무엇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정치인 이면에 있었던 인간성이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다 담지 못했던 나경원의 인간성.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나경원.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그야말로 타고난 모범생이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나 철저한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전교 수석을 여러 차례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연극, 웅변, 피아노, 수영, 스케이트 등 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열심히 했습니다.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성실하기까지 했던 나경원.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소위 엄친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질투보다는 존경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모범생 그 자체. 훗날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 고백한 사실이지만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모범생 나경원도 학창시절 나름의 일탈을 저질러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충 수업을 빼먹고 영화를 보러 갔던 일이었습니다. 원미경 주연의 영화 빙점. 그녀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영화의 제목을 정확히 기억하는 건 그것이 학창시절 그녀가 겪은 가장 짜릿한 일탈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범생 나경원은 서울대 법대에 진학합니다. 당시 대학가는 학생운동 열풍의 한창이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대학을 주도했고 학생들은 마치 유행처럼 그러한 움직임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은 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훗날 그녀는 당시 운동권 의사결정 과정 등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운동권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기 나경원은 법학과 동기였던 김재호 씨와 가까워집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함께 버스를 타고 통학했던 친구. 어느새 우정은 사랑의 감정이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졸업 후 둘은 결혼합니다. 나경원은 이 연애와 신혼의 시기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느슨했던 시간들로 기억합니다. 완벽한 딸이자 학생으로 살아왔던 나경원에게 대학 시절 남편과 연애를 했던 기억은 마치 일탈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적인 삶에 어울리는 교과서적인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후 나경원은 만 28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법연수원 시절 나경원은 사랑하는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저 행복만으로 가득해야 할 순간. 하지만 그 행복 속에는 먼저 견뎌내야 할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출산의 순간, 의사와 간호사의 호흡이 일순간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은 출산의 고통으로 쓰러진 산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본능적인 감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검사를 하지 않고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갓 태어난 아이를 낳아 엄마에게 보입니다. 딸이에요. 뱃속에서 10개월을 꼬박 키워낸 생명.
내 몸의 일부에서 내 삶의 전부가 된 딸. 이제 엄마가 된 나경원은 자신이 평생 사랑할 아이를 보며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 행복은 출산의 순간 전해졌던 위화감을 잊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행복으로만 가득해야 할 얼굴, 그 한 구석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그 웃음 아래에 섞인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남편은 말을 돌릴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위 사람에게 꼬치꼬치 캐묻던 나경원은 이틀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갓 태어난 딸 김유나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운증후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경원. 그녀는 의사로부터 다운증후군의 다양한 장애 정도에 대해 듣습니다. 최악의 경우 스스로 우유를 못 빨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앞으로 딸아이가 헤쳐나가야 할 역경들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이가 겪을 아픔들에 지금껏 흘려본 적 없는 거대한 눈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녀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건 남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았을 남편은 슬픔 앞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일상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나경원은 그 모습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엄마 아빠였고 유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남은 건 열심히 키우면 된다는 당연한 결론뿐이었습니다. 부부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내며 자연스럽게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 나경원은 다운증후군과 장애아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육아에서도 모범생 기질을 발휘한 겁니다. 전교 1등,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을 거쳐온 나경원은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공부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려는 나경원을 막은 건 그녀보다 3년 먼저 장애아를 낳은 친구였습니다. 아이에게만 매달리면 엄마와 아이 둘 다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 겁니다. 실제로 다운증후군 아이를 가진 초보 부모들은 때때로 지나친 육아 집착에 의해 아이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겪곤 합니다. 나경원은 그런 조언에 따라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대신 좋은 선생님과 교육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렇게 나경원은 법조인으로 돌아와 판사봉을 잡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경원은 아들 김현조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 늘어나며 집안 행복도 더욱 커졌습니다. 집에서는 훌륭한 엄마로, 좋은 아내로, 직장에서는 유능한 판사로, 육아도, 집안 교육도, 내조도, 일도 모범생처럼 척척 해치우며 하루하루 커져가는 가족들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될 것만 같던 바쁘고 즐거운 나날들. 그런데 얼마 후 나경원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평생 얌전한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나경원이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경원은 딸 유나를 일반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나경원은 입학을 상담하기 위해 학교 교장과 면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장애아를 가진 엄마가 사립학교에 와? 꿈 깨. 장애아를 가르친다고 보통 애들처럼 되는 줄 아나? 반말로 나경원을 윽박지르는 교장. 그 태도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경원은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장애아 입학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각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 싸웁니다. 그러나 입학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고발하기 위해 교육부에 관련 법조문을 들어 조목조목 항의했지만 학교가 경고장을 하나 받는 걸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허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은 곧 노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말로는 평등을 외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사회.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노골적이고 거리낌 없는 차별은 판사로서 법을 다루는 그녀에게 근원적인 회의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경원은 그렇게 정치에 입문합니다. 원래 사람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경원이 밝힌 출마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17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정치하는 엄마이자 엄마 정치인이 된 나경원. 그녀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맞이합니다. 국회의원은 그 업무만으로도 몹시 바쁩니다. 아침 일찍 붙어있는 조찬 모임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소화해야 하는 수많은 일정과 업무들이 있습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는 항상 저녁 모임이 있고 때로는 여러 약속에 참석하고자 자리를 몇 번씩 옮기기도 합니다. 업무가 많을 때는 다시 의원회관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여기에 육아까지 챙깁니다. 조찬 모임에서 아침 식사는 늘 건너뜁니다. 아이들 학교 일정을 챙기고 버스에 태워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임 식사가 끝날 때쯤 부랴부랴 국회로 가서 곧바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중간중간 아이들을 꼭 확인하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밤 9시 이전에 귀가를 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을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의 도움도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김재호 판사가 일찍 귀가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해야 했습니다. 나경원이 밤 11시경 귀가해 졸린 눈을 하고 있는 딸을 안으려는데 딸이 화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싫다고 저리 가라며 소리친 겁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원망. 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기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마음을 늘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이 풀어둔 문제집을 채점하는 등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다면 차라리 유학을 보내라는 깐깐한 선생님의 핀잔에 결국 어린 아들을 유학길에 보냅니다. 엄마도 아빠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작 자기 자식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남편의 노력에도 아직 엄마를 더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며 정치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계기로 정치를 시작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더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내도 힘을 얻습니다. 정치인 나경원. 그녀는 초선 의원이 된 그 순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입법 활동의 중심이자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의원 배지를 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 장애아이 위켄을 창립한 거였습니다.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참석시켰고 장애아이를 두고 있는 언론인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회원으로 모았습니다. 이 모임은 장애인 관련 연구활동, 행사 주최, 후원회 등의 중심이 됩니다. 각종 토론회를 통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장애인 현안들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합니다.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국회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꼭 초청하고 그들을 위한 시간들을 마련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경원은 장애인들을 위해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그들을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을 설득해 그들이 애장품을 기부하게 하고 바자회를 열어서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장애아이 보호시설에 기부하는 식입니다. 장애음악회, 장애체험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시회, 후원회, 토론회, 위원회 등등 나경원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장애인 관련 모임, 조직, 행사를 기획하고 또 주최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유력인사들을 이런 일들에 끌어들여 장애인 문제가 한국 사회 변두리로 가지 않게끔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적발달 장애인 대회인 평창 스페셜 올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 111개국 3,500여 명의 선수단을 참가시키고
역대 최다 관중인 17만 명을 기록하게 한 것도 나경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을 열어 23개국 100여 명의 장애인사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슈퍼블루 마라톤, 두드림 페스티벌 등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수많은 장애인 관련 대규모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물론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임기 내내 장애 관련 법들을 만들고 또 개정해왔습니다. 두 자릿수의 장애인 관련 및 특수 교육 관련 법안들을 발의합니다. 특히 성년이 된 장애인이 부모가 없더라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장애 성년 후견 법안. 장애 아동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 진출을 위해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한 특수교육진흥법 등 나경원이 발의하거나 개정한 법들이 장애 아동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온 나경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나경원을 슈퍼히어로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로부터 나경원만큼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완벽한 모범생다운 그야말로 필사적인 활약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최대 지지자들은 누구보다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족들입니다. 천사병, 다운증후군의 별명입니다. 다운증후군을 앓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특징이 바로 인내심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병을 앓고 있는 딸, 딸을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나경원은 어쩌면 딸의 이 천사병을 공부하며 배움을 얻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갖 시련과 문제에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걸어온 정치의 길, 그 속에서 한결같이 보여온 봉사정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던 얌전한 모범생 나경원. 그녀는 자신의 성격마저 극복하며 정치를 해왔고 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경원의 이런 한결같은 진정성과 활동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왔습니다. 좌경화된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의 엘리트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일방적 적개심은 나경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무작정 그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임에도 그녀는 마치 기득권과 강자의 상징처럼 대접받아왔습니다. 그녀에 대한 미담을 듣게 되어도 그저 쇼라고 생각해버리고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수적 시각의 정책을 추진해온 정치인인 만큼 분명 나경원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평가함에 있어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는 걸 넘어서서 그녀의 인간성마저 철저히 부정하는 우를 범합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그녀에게 무작정 적개심을 쏟아내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를 악마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수 진영의 중진 정치인 나경원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정치인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각종 마타도어와 선전선동으로 만들어진 프레임들, 나경원에 대한 그 프레임 속에서 그녀는 마치 거악의 상징물처럼 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덕에 나경원이라는 개인은 진영 논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조명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치가 만들어낸 이미지, 그 오해가 깨진 겁니다. TV를 통해 정치인 나경원이 아니라 엄마 나경원, 아내 나경원, 효녀 나경원, 인간 나경원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경원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녀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유명 정치인을 신봉의 대상으로 혹은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과 같이 개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과격하게 배제하고 그저 진영 논리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인은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개인을 이루는 인간적 면모들이 전부 배제되고 그저 정치적 상징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치의 시각으로 한 개인을 조명하다 보면 세상 앞에 그 개인은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사회도 진영 논리에 의해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점점 심해지는 좌우 대립 속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 편 혹은 적, 이런 피하 식별만이 남은 세계, 이런 세계에서는 한 인간에 대한 진정한 평가, 지지 혹은 비판이 불가능해집니다. 나경원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더라도 엄마 나경원을 보며 응원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 입장이 다를지언정 한 엄마가 열심히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그녀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성숙하고 또 인간적인 사회를 꿈꾸며 엄마 나경원과 그 가족들의 더 큰 행복을 기원합니다.